안녕하셨습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50 이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노후의 세계는 가보지 못해 설레이는 여행지와 같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행지에서 우리는 모든 일상의 단조로움과 책임감에서 벗어나 새로운 문화를 접하게 되고 오랜 동안 내 안에 숨어있던 어린 시절의 모험심이 툭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혀 새로운 자신을 만나게 되죠. 떠나기 전에는 낯설고 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잘 지낼 수 있을까 은근히 걱정도 되지만 막상 도착해 보면 유쾌한 일들과 맛있는 음식, 새로움으로 가득 찬 하루로 피곤해하면서도 또 내일은 어떤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지 설레이는 마음으로 잠들게 되는 것이 여행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50 이후가 바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할 것도 겁내할 것이 전혀 아닙니다. 더구나 60 이후부터는 적어도 10년간은 지속될 인생의 최고 황금기까지 기다리고 있으니 설레이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저도 3년 후부터 시작될 인생 60, 그 황금기가 몹시 흥분되고 설레기까지 합니다. 기대에 마지 않던 여행길이 고통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아무쪼록 출발 전부터 준비가 철저해야 할 일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 하버드대 심리학 박사가 일러주는 50 이후 노후의 시간을 풍요롭게 사는 사람들의 비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50 이후에 펼쳐질 인생 여행을 만끽하고 싶으시다면, 그리고 60 이후에 찾아올 그 최고의 황금기를 누리고 싶으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ike a Hellcat. 노후의 시간을 풍요롭게 사는 사람들의 비결 첫 번째, 인생을 단순하게 만든다. 인생을 단순하게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은 울고 짜고 헐뜯고 할퀴는 그런 부정적인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만나서 얼굴을 대면하는 것도 아니라 연락만 주고받는 것으로도 내 마음에 잔뜩 먹구름이 끼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이 단순해지려면 무엇보다 마음이 가벼워져야 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꾸 마음을 휘젓고 요동치게 하고 산만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인간들과 꼬인 관계를 잘라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내 인생의 정서적 공간을 넉넉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살다 보면 한 입을 덮고 사는 배우자와는 물론이고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절친한 친구들과도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늘 일방적인 것만이 아닌 것이 인간관계니까 내 잘못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자기 성찰도 해야 합니다. 사과해서 풀 수 있는 문제를 괜한 자존심으로 서로의 마음에 묵혀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과할 일 있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과하고 내 마음이 편하다고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사과한 이후에 진정성이 느껴질 수 있도록 일관된 행동이 더 중요하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인생을 단순하게 만드는 두 번째 방법은 아무 쓸모도 없는 묵은 물건들을 정리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인간관계를 정리해서 정서적 공간을 넓혔다면 쓰지 않고 또 앞으로 쓸 일도 없는 묵은 물건들을 유품 정리하는 수준으로 싹 정리해서 물리적 공간을 널찍하게 그리고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죠. 노후의 시간을 풍요롭게 사는 사람들의 비결 두 번째, 친구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선다. 나이 들어 친구 하나 필요 없다고 강변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건 친구들과의 관계가 이런저런 이유로 틀어지고 그 관계에서 아주 질려가지고 하시는 말씀이죠. 이건 마치 결혼 생활에 아주 학을 띠고 배우자와 갈라선 사람이 결혼은 우리 인생에 절대 필요 없다고 말씀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의 아픈 경험이 너무 크고 깊었기 때문에 일반론처럼 말씀하시는 거죠. 뭐 여기서 틀렸다 맞다 논쟁을 하기 전에 저는 그분들의 경험을 존중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인간에겐 친구가 필요합니다. 나이 들어서는 더욱 그렇다고요. 젊어서는 친구들이 그냥 알아서 모였다면 50 이후부터는 자신과 흥미와 관심이 같은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야 합니다. 지긋지긋한 얘기하지 말고 같은 취미로 서로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재미를 넘어 삶의 활력이 느껴질 것이 분명합니다. 노후의 시간을 풍요롭게 사는 사람들의 비결. 세 번째, 운전대를 내려놓는다. 작년부터 가족여행을 할 때 이제 저는 더 이상 운전대를 잡지 않습니다. 딸아이에게 운전대를 맡기고 뒷자리에 앉았더니 와, 못 봤던 풍경들이 창밖으로 펼쳐지더라고요.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운전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차를 타고 갈 때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모임에서도 내 뜻대로 하려고 주장하고 나서고 앞에 서서 끌고 가려고 하기보다는 이젠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조용한 협력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유, 그러면 한결 사는 게 편하죠. 중요한 것은 물러선다고 방관자로 살자는 것이 아닙니다. 의견 이야기할 때 자기 의견 얘기하고 내 생각과 달리 결정이 나도 마음 상하지 않고 일이 잘 되도록 협력하는 자세를 견지하는 겁니다. 뭐? 내 뜻과 달리해? 뭐? 아이 그래 뭐 나 없이 한번 잘 되나 봐라 이 괘씸한 것들. 이런 생각으로 괜한 심술 부리지 마시고요. 조용한 협력자는 모두에게 든든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진정한 어른이 할 일인 거죠. 노후의 시간을 풍요롭게 사는 사람들의 비결, 네 번째, 마지막, 피곤할 때 결정하지 않는다. 많은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지쳐있는 사람은 자신의 습관을 제어하는 능력이 자신도 모르게 크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쁜 버릇이 막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피곤하니까. 마찬가지로 판단 능력도 떨어지게 되죠. 나이가 들면 전보다 쉽게 지치고 피곤해집니다. 아이, 그것을 인정해야 하는데 사람 마음이 어디 그런가요? 특히 후배들이 보는 앞에서라면 나이 든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오버페이스를 하게 되죠. 내 몸이 피곤하고 지치면 짜증도 나고 하지 말아야 할 말도 튀어나오기 십상입니다. 그리고 급하고 귀찮은 마음에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죠. 그게 당장 내릴 결정도 아닌데도 그냥 아휴, 그냥 귀찮은 마음에 해치우고 말아요. 이러다가 인생 후반전이 꼬이게 되는 것이고 악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노후의 시간이 풍요로워지기 위해서는 많이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비워야 하고 내려놔야 합니다. 근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인데 그러니만큼 좋은 인품을 만든다 생각하고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죠.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인생이 편안해지고 풍요로워진다는데 못할 게 없죠. 오늘의 이야기는 하버드대 심리학과 B.P. 스키너 교수가 쓴 50 이후 인생을 결정하는 10가지 힘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졌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가볍고 단순하고 그래서 풍요로운 노후의 시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